철저하게 이 배역에, 이 어떠한 배역에 대한 분석을. 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캐릭터의 만드는 거에 있어서 한번 조금 풀어보겠습니다. 맨 처음 연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캐릭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캐릭터를 만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대부분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식상하거나 진부한 캐릭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본 인물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를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게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어떤 것부터 하나요?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라고 생각해 봅시다. 이 스타크래프트를 매우 하고 싶습니다. CD를 사가지고 와야겠죠.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뭐 설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CD를 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설치를 했습니다. 이 CD를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야겠죠. 만약에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다면 이 스타크래프트는 설치가 가능할까요? 안 되죠.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? 더 좋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윗단계 컴퓨터를 사야겠죠. 뭐 그러면 이 스타크래프트가 됐던 뭐 디아블로가 됐던 뭐가 됐던 설치가 가능하겠죠? 자, 그리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? 플레이를 해야겠죠. 이 플레이를 처음 해보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못하죠.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. 결론은 뭐냐?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도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. 내가 만약에 어떠한 배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. 이 어떠한 배역을 어떻게 해서든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야겠죠? 내가 이 어떠한 배역을 소화시키질 못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어떠한 배역은 과연 가능할까요? 당연히 못하겠죠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방법은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. 나라는 사람을, 저라는 사람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겠죠. 이 배역에 어울리게 맞게 펜싱도 배우고, 춤도 배우고, 성악도 배우고, 발레도 배우고, 모도 배우고, 뭐 언어적인 습관도 배우고 뭐뭐 뭐 언어적인 뭐안 좋은 습관들도 고치고 뭐뭐뭐 뭐 죽을 똥살똥 뭐든 배워야 되겠죠. 연습을 해야 되고. 그래서 뭐 열심히 여차 저차 해서 모든 거를 해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어떠한 벽이 저절로 과연 잘 될까요? 그러면 이 자리에 이 영상을 안 보고 있겠죠. 그 다음 뭐냐? 철저하게 이 배역에, 이 어떠한 배역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. 그 시대, 그 시대의 정서, 그 시대의 문화, 뭐그 시대의 뭐 정서와 심리, 그 시대에 맞는 뭐 옷, 의상, 뭐 요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죠. 어떤가요? 뭔가 게임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? 만약에 연출의 의도에 따라 이 배역의 심리와 정서가 다르게 해석해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? 아니면 뭐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?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매체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모방을 해가지고 따라하면 될까요? 잘 생각해 보세요. 신은 우리에게 모든 감정들을 주셨습니다. 근데 우리는 늘 해온 습관, 늘 해온 정서, 감정,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
그래서 이 익숙한 연습 방법보다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 나만의 독창적인 이러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죠. 이 하나하나의 내공을 쌓아서 이 캐릭터라는 인물을 만드는 과정인데 말이죠. 이 영상에 있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아자, 아자, 하자!